자, 이렇게 발화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HP가 빠지고 있고. 아, 에스트로범 몇 개 더 사올 걸 그랬다. 아, 여기다 루시엔으로 그냥 범 한번 떨구면은 다 잡힐 텐데. 네, 아, 내리사. 아. 아니, 근데 내리사 정도면 뭐 그냥 고등학생? 그쯤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막 심하게 애는 아니지 않을 것 같은데. 자, 루시엔 에스트로범 없죠? 에스트로범 없고요. 형타로 하나씩 잡아주겠습니다. 아, 레오네님. 어, 그런 취미가 있었구나. 바이크 같은 거 좋아하시는구나. 일단은 이렇게 멀쩡히 돌아와서 무릎 나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심한 그런 사고는 아닌 것 같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는 좀 조심을 하셔야겠네. 자, 어쨌든 다행이네요. 심하게 안 다치셨다고 하니까. 아, 취미가 아니라 등교용? 아, 그렇구나. 아, 네. 네, 썩은 사탕님이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가 저한테도, 아니, 제가 살면서도 한번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심 많이 해야죠. 아, 다크소울에 빠지셨구나. 아, 그럼 빠질만 하죠. 인정. 그거 인정. 자, 어쨌든 보자. 400짜리 남아있는 거 내비두고 나머지 것들을 때려주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고등학교 때, 그, 좀 예쁜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오토바이 타다가 날라가가지고 얼굴이 완전 작살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다들 조심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요. 잠시만요. 저 자, 다시 왔습니다. 보자. 누구 차례였죠? 란. 자, 란. 3000짜리 일단 연쓰고 내려가고.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한번 연을 써주겠습니다. 베라모드 연 안 쓰시나요? 차례 오면 한번 써보죠. 차례가 오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란의 경험치를 주기 위해서 1000짜리. 자, 그 다음 요것도 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란도 레벨 올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리산 안 키우겠습니다. 내리산 필요 없고요. 공기 방패일 뿐이고. 샤크바리도 지금 랩이 모자르긴 한데 궁극이 있기 때문에 얘는 키울 가치가 없는 그런 친구죠. 나나난. 네, 버스 메트로 전쟁왕. 자, 아유, 조금 남기길 바랬는데. 아, 우리 샤크바리가 힘이 좋아 참. 자, 여기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거 일단 잡고. 저 아마 59레벨일 거예요 아마. 확실치는 않은데. 자, 그리고 1200짜리 내비두고 200짜리 그리고 요게 800짜리. 자, 800짜리 마무리할 수 있겠지. 아, 근데 미스. 역시나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역시 미스. 자, 이렇게 일단 마무리하고. 네, 힘이 좋은 롤이. 그렇습니다. 아, 힘 좋은 롤이. 진짜 저러다가 칼 한번 날라갈 거야 분명히. 근데 샤크바리의 그 휘두르는 모션 같은 거 볼 때 약간 칼을 던진다 비검 이런 게 하나쯤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비검 같은 게 없단 말이지. 그 뭐야, 서풍에선 비검이 있었는데. 자,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했다시피 베라모드의 연을 한번. 잠깐만, 경험치가 남아있나? 경험치가 오케이. 연을 8레벨로 올려서 여기서 베라모드 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별로 딱히 그렇게 멋지다, 야 이거 짱이다 이런 게 없을 거예요. 1200짜리 때리는 게 낫겠다. 자, 베라모드 연. 자, 요런 스킬이에요. 애매하죠. 네. 아, 목소리 묻혀 진짜? 안 그래도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뭔가 효과음이라던가 목소리가 묻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말씀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자, 효과음을 좀 줄일게요. 그럼 효과음을 3칸 줄이자. 이렇게 하자. 설마 연약한 여자를 공격...
자, 그 다음에 보자. 내리사, 내리사 필요 없죠. 필요 없긴 한데 우선은 여기서 HP가 작은 거 요런 것들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내리사 정도면 뭐 갸냘픈, 갸냘프고 연약한 여성이지 뭐. 맞는 말이죠 뭐. 자, 아 그리고 이제 베라모드 연서스니까 밑에 있는 상자 따러 베라모드를 밑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빠 쪽은 좀 센 걸 잡고 싶은데 센 게 없네요. 네, 상자를 따러 베라모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쪽 상자 하나 있었죠? 이쪽 상자 까고 오른쪽 상자 까고. 네, 구양 신공이요? 자, 700GP. 아, 그래요? 내리사 정도면 훈녀 아닌가? 훈녀? 훈녀 말고 훈녀. 자, 여기 잡고 이제 레벨이 오를 때가 된 것 같죠? 레벨이 오케이. 자, 이제 드디어 루시엔이 60 궁극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그냥 궁극 가면 되니까 사이징가라도 일단 사이징가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자, 경험치 좀 더 올린 다음에 하나 더 찍어야겠다. 1000 2000 요거. 네, 마리아는 마리아 엠블라인 어렸을 때도 좋아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기질이 있으셨구나. 어렸을 때부터 그쪽에 눈이 좀 띄셨었구나. 자, 4000, 4000, 2000, 4000, 400, 오케이, 400. 그렇군요. 아, 내리산 세지도 않고 안 이쁘고 게임을 삭제하고 싶었구나. 그래요? 어린 시절이면 그럴만해요. 근데 어린 시절에는 그냥 성능 위주로 키우니까 캐릭터를. 자, 친구들이 다 죽어가는 가운데 오랜만에 내리사를 좀 이렇게 써줍시다. 내리사 쓰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네, 중식도? 중식도를 리엔. 네, 리엔이 가시죠. 그냥 모든 캐릭터 중에 리엔이 가시죠. 뭘 좀 아시네. 중식도라 그래가지고 바로 못 알아들었는데 리엔이 답이지 진짜. 2000, 4000, 3000. 자, 다음은 내리사 죽겠네. 다음은 내리사 죽겠고. 자, 이렇게 잡고 거의 뭐 그냥 식칼 같은 그런 느낌의 무기로 목을 그어버리죠. 다크스크림으로. 아니, 다크스크림이 아니죠. 그 페이온 스피치로. 자, 600GP 받았구요. 못 때리고 가만있고. 아, 얘네가 근데 턴은 느리구나. 이 아델룬들이 턴은 늦게 오네. 그나마 다행이네. 턴이 늦게 오기 때문에. 자, 미스. 이렇게 넣고. 자, 이제 남은 거를 우리 루시엔으로 잡아주면서. 아, 루시엔을 믿은 내가 바보지. 자,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스킬. 자, 딱 200이 됐네요. 사이징가 하나 찍어준 다음에 이제 다음에 깔끔하게 초필 배우러 가야겠다. 자, 61레벨이 되었습니다. 미션 컴플리트.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제타로 가는 게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전직을 해가지고 궁극을 찍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우리 루시엔이 전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쭉 넘어와서 루시엔을 이렇게 타키리온의 궁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요. 16자리 버리고요. 자, 넘어가고 이렇게 궁극이 일단 됐습니다. 여기서 데스 포토그래프, 염사 사진을 찍어서 공격한다. 루시엔의 전용 기술. 이런 스킬이 있는데 저거를 이제 배우러 가도록 하고. 이제 샤크바리 헤비 프레셔 배웠으니까 여기서 오즈마로 샤크바리를 전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리사 됐고 란 됐고 다 됐네. 그리고 베라모드는 한참 키울 거니까 베라모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딴 데로 왔네? 보자. 제타로 가야죠. 제타. 그 전에 메일. 메일이 없네요. 메일이 매일매일 없어. 자, 세이브 한번 하고 제타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내리사, 내리사 아니죠, 루시엔의 초피를 한번. 근데 적이 없네. 자, 이 맵은 뭘까요? 이 맵은 중간에 적이 지원이 도착하는 그런 구조인지 아니면 뭔진 모르겠는데 아이템이 일단 많고 맵상에 뭐가 없네요. 네, 매일 우유요? 제가 딱히 우유를 싫어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 정도면 뭐 환영이죠 뭐. 자, 이 상태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너무 조용하군요.
마치 누군가 휩쓸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불길한 느낌이 드는데 공구가 아직 다 못 배웠어요. 자, 어서 안으로 들어와 보도록 하자. 라고 저쪽에 가라. 그런 말을 하는데 지원이 안 나오나?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자를 까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자를 까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밑에도 상자 하나 있네요. 밑에 상자 까러 가고 이렇게 상자만 다 깐 다음에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 슬로우 래퍼가 나와가지고 슬로우 랩을 할 그럴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시간 11시 57분이기 때문에 오늘 업버튼 안 누르신 분들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3분 뒤에 12시가 돼가지고 업버튼 리셋이 한번 되면은 그때도 다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자. 샤크바리가 제일 그 속도가 느리구나. 근데 의외다. 얘 빠를만도 한데 느린다는 게 조금 의외다. 네, 하하하. 그래요? 역시 뭐 왔네. 얘네 잡아가지고 그 데스 포토그래프 배워야겠다. 얘네를 잡아서 데스 포토그래프를 배워야겠네요. 세큐리티 볼은 역시나 굉장히 하급 그 용병이기 때문에 조금 구리네요. 금방 죽네. 자, 그리고 여기서 상자 봅시다. 언터처블 렌즈. 뭔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이름만은 대박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별로 안 좋겠지 아마? 자, 일단 넘어가고요. 아, 근데 하필 또 좀 구린 게 루시엔이 밑으로 왔어. 자, 스파이더마인인데 약간 좀 지금까지 나오던 스파이더마인과는 다르게 좀 더 고급진 그런 게 하나 나왔네요. 자, 올라가서 여기서 볼까나. 프라임 렌즈 435인 상태에서 520. 거기다가 싸이랑 덱스가 올라가네요. 좋네. 그리고 바운서. 자, 바운서는 그대로 내비두고 램버트 슈즈. 오케이, 요 상태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궁극 배우는데 경험치가 몇 뜨는지 잠깐 지금 방금 못 봤는데, 살짝 너무 빨리 넘어와서 못 봤는데 다음에 한번 봐야겠다. 자, 요렇게 한 대. 자, 두 대. 밀크 마스터. 이름 웃기다. 자, 여기 세 대. 뭐야, 아직도 살아있어? 아, 12시 지날 때 돼서.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음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6700, 3300 요거 잡고. 자, 오키 요렇게 잡아가겠습니다. 자, 네리사도 근데 내가 딱히 그렇게 막 신경 써서 키웠다 요런 생각은 안 드는데 애가 지 알아서 잘 컸어. 블리자드 때문에 그런지 정말 잘 컸어. 네, 업버튼 눌러주시면 크리스마스에 연인과 함께 보냅니다. 아, 뭘 좀 아시네. 네, 우리 죽신님이 뭘 좀 아시네. 그죠? 다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자, 가서 HP가 다 차있는 거, 요런 거. 우리 그 나머지 애들은 그냥 HP나 빼주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네, 필요 없어요? 아니, 그럴 수가. 휴일. 근데 그날 그 주말 아닌가요? 요번 년이 잘 모르겠네. 네, 아우, 우리 죽신님. 야, 매너 보소. 야,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그래야지. 아, 매너가 환상적이네. 아, 있으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거 난 죽겠는데 이거. 일단 살아는 남았고요. 근데 HP를 관리를 할 때가 거의 돼가죠. 자, 봅시다. 1900이 남아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상자죠. 상자를 까겠습니다. 네, 나홀로지 100게임이요? 그런 것도 있어요? 1800GP. 아, 하필 루시엔을 보낸 게 저 밑이라서. 아, 이게 뭐 찍기가 이렇게 구리냐. 루시엔을 위로 배웠어야 데스포토그래프를 배웠을 텐데. 아, 찍기 실력이 완전 똥이네, 똥. 자, 요런 애들을 열심히 때려주겠습니다. 500이 남아있는데요. 오랜만에 네리사한테 경험치도 좀 주고. 네리사도 밍밍 스페셜을 배워야 되니까 레벨을 올려주겠습니다. 제일 쓸모없는 거는 물론 뭐 능력치는 제일 좋은데 현재로서 키우기 제일 꺼려하는
그런 캐릭터가 이 샤크바리. 보자, 요거 됐고, 요거 다 죽어가고, 요거 못 때리고, 요거 때리자. 오케이. 네, 아 화이트 앨범. 오, 나쁘지 않은데. 근데 화이트 앨범 그거 팀 버전 있나요? 어렸을 때 재미있게 하긴 했는데 틴이 있나 모르겠네? 자, 이거 한 대 때리고. 어? 뭐야? 아! 설마 이 자식이 하나 밟았다고? 어. 자, 근데 이렇게 오류가 났네요. 어, 좋다. 어, 안 그래도 좀 아쉬웠는데 다행이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 마지막 데이터로 로드할 수 있죠. 좋습니다. 어, 짜증날 법한 막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득.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안되고 이쪽 가자. 이쪽 가서 여기서 요걸 때리면 되겠지. 오케이. 이로써 요번 턴에 끝나지 않게끔 되네. 자동 세이브 갓. 그죠? 아, 팝콘 들고 영화 보시죠. 영화라. 갓동 세이브. 그죠? 네, 아마 이제부터라기보다는 작년부터는 거의 뭐 크리스마스 때 겨울왕국 맨날 하겠지 뭐. 자, 우리 샤크바리가 스파이더마인의 피해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자, 모두 치즈. 아이고, 아 잠깐만, 여기 가면 끝나지. 아, 아닌가? 위만인가? 여기만 요렇게였었나요? 여긴 가도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딱 걸치는 부분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다. 아, 이터널 선샤인 재밌죠? 네, 짐 캐리 씨가 나온 영화 중에 좀 드물게 감동적이고, 아이 물론 뭐 감동은 항상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 러브를 다룬, 사랑을 다룬 뭐 그런 영화죠. 자, 1097 란 일단 레벨 올려주기 위해서 마무리시키고. 자, 59레벨 란도 이제 60레벨이 돼가는데 하필 또 재수없는 게 얘네들이 전부 다 이쪽에 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버리면은 끝나죠. 여기까진 가도 되나? 아니지, 아까 여기 갔을 때 끝났었지. 못 가네. 자, 요 상태에서 더 이상 못 가네요. 어, 저 녀석들이 끌어 나오지 않는 한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 베라 모드는 일단 원딜이니까. 아, 한 마리 들어왔다. 끝났다. 얘네가 들어왔으니까 끝났지. 자,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어, 아, 또 있어? 아, 여기가 제일 마지막이네. 일단 석상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벤트가 있겠는데. 아, 잡기 싫다. 잡기 싫다. 트루먼 쇼. 아, 재밌죠? 네. 트루먼 쇼, 브루스 올마이티, 뭐 또 뭐 있을까? 덤앤더머. 어쨌든 간에 짐 캐리 씨가 나온 영화는 다 재밌죠, 뭐. 물론 뭐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자동 배치. 오케이, 가봅시다. 조금 더 가는데. 네, 요 다음에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런 끔찍한 일이. 자, 베라모드 레벨이 69가 되었습니다. 바리게이트가 겁나 많은데 이게 문제가 이 뒤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원딜러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네. 네, 적군수 보면 하기 싫어짐. 아,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막 뭣도 모르고 살라딘 좀 무조건 살라딘만 키우면서 살라딘의 초필만 계속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후딱후딱 넘어가는데 나이 들어서는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다 이런 거 알기 때문에 그게 문제네요. 러브레터. 러브레터. 조금만 참아. 네. 아, 왜 그럽니까? 베라모드 남자예요, 남자. 레몬 맛이라니. 자, 올라가고. 상자도 일단 많네요, 맵상에. 아, 치트키를 쳐가면서 그게 편하죠, 솔직히. 좀 귀찮은 전투에서는 어차피 뭐 베라모드랑 살라딘만 키우면 되는 거. 귀찮은 전투는 뭐 그렇게 하는 게 편하긴 하죠. 자, 이 바리게이트보다는 뒤에 있는 이 벌레부터, 스파이더부터 잡자. 표현 보소. 자, 1600 남아있는데. 아, 미스. 역시나 이놈의 미스는 비껴 지나갈 수가 없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에스트로범이라도 좀 많이 사놓을 것 같다. 밑에 있는 저 HP 채우는 공간이 일단 뚫렸고요. 자, 여기서 얘가 맞아가면서 소울체 찼으니까
요것들을 잡아주겠습니다. 네, 그것이 문제인가요? 아유, 이분들 위험하네. 굉장히 위험하네. 위험하네. 물론 뭐 소수자들을 뭔가 욕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그렇군요. 자, 어찌든 올라와서 자, 요것들을 부셔주겠습니다. 밍밍으로. 자, 우리 밍밍이는 강철에도 막 들이받고 생명체에도 들이받고 유래가면서 열심히 큽니다. 학대당해가면서. 자, 올라와서 요 바리게이트 요거를 쳐주겠습니다. 나나난 나나난. 네, 밍밍 보고 조금만 참으라네. 무기로 이용함, 그죠? 참 잔인한 친구예요. 자, 이렇게 무인 방어 시스템 작동했는데 여기 은근히 딜이 세구나. 300씩이나 나오네. 이거 조금 란이 위험하다. 란이 상당히 위험하네. 자, 이거 란 죽겠다. 안 죽었네? 란의 HP가 자, 1800이 남아있는 상태로 일단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막탈 다른 애한테 주고 싶긴 하지만 일단 그래도 위험하니까 란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베라 모두 죽여버리고. 자, 요거 일단 란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거 부셔주고, 그 다음으로 루시엔이 안 죽게 하기 위해서. 그나저나 베라모드 딜은 왜 이렇게 우주급으로 나오는겨? 베라모드는 딜이 너무 잘 나와. 자, 요거 부술 수 있을까? 1300. 자, 1400. 그리고 1400. 자, 설마. 오케이, 막타 딱 좋다. 자, 여기서 문제는 아니죠. 자, 요 녀석들이 못 넘어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버닝웜을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하지만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뒤로 좀 빠지고 HP가 좀 달아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버닝웜을 한번 쓰겠습니다. 이게 효과감이 큰 스킬이라서 좀 쓰고 싶지 않긴 하지만. 썬블레이드 아직인가요? 네, 썬블레스트는 아직 못 배웠어요. 근데 곧 배울 것 같아요. 이제 다음에 나가는 데가 있으면 그때 배울 수 있어요. 아수라 파천부 나오던가. 네, 나옵니다. 네, 제가 태어난 날이 지나갔네요.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12시에 넘어왔기 때문에 버튼 한 번씩만 다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는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다 치면서 그 적당히 좀 소울치나 채우고. 누구 초필이죠? 이거 란 거예요. 란의 소환수. 나나난난. 아, 쓰실 때 소리 다 붙인다. 그죠? 효과는 더럽게 크죠, 저거. 아,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걸. 소리를 줄여야 되나, 저거? 야, 안 그래도 전투할 때 효과는 묻히는 게 좀 있던데, 어제 보니까. 자, 보자. 샤크바리. 샤크바리가 폭풍검을 한번 써야 될 것 같은데 소울치가 아직 모자르고요. 근데 지금은 제 목소리 들리나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들리긴 해도 작다 이런 거 혹시 없나요? 어제 녹화 영상 보니까 묻히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은 안 묻히고 잘 들리는 거죠? 현재로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베라모드의 메테오를 이용해서 이 바리게이트가 있으니까 좀 짜증나니까 이거 좀 부셔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가서 자, 아군이 안 맞는 위치 여기죠. 자, 메테오를 써가지고 요것들을 좀 타격을 준 다음에 마무리를 다른 녀석들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데드 헷 꿰. 아이고, 그런. 자, 요렇게 하고 나머지 TP는 요거 요런 거 하나 쳐주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난. 자, 루시엔 차례 왔죠. 루시엔 소울치가 162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요런 거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한대 두대. 오케이, 마무리 됐고요. 경험치 500을 근데 언제 모으냐. 500을 모아야 쓸 수 있는데 이거 땀 좀 빼겠는걸? 자, 그 다음으로 저거 저거를 좀 어떻게 부수지 않으면 좀 위험한데. 자, 일단 오지마 온 김에 사이징가 찍겠습니다. 사이징가는 필요하니까 찍어주고 이 상태에서 란 경험치 맞네?
자, 라인 경험치 많은데 일단 사이즈인가 그리고 오케이 여기까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서 요거 쳐주고 란 피 없어요. 알겠습니다. 뒤로 빼야겠다. 그래서 한 이쯤에 가가지고 휴식 한번 하자. 이 정도면 그냥 설마, 앞에 세울 걸 그랬나? 공격하지는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이 내리사의 분리자드도 한번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자드로 맞춰놓고 이쯤 가가지고 베라모드한테 닿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루시엔까지 닿네. 좀 위치가 안 좋긴 하지만 일단 쓰겠습니다. 네, 사이즈인가? 그 가수 사이. 자, 이게 대충 딜이 한 1800쯤 뜰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죽는 아군은 없을 것 같은데 안 죽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즐겨찾기 해두시고 다음에도 다시 자주 놀러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군은 죽지 마라. 뭐야, 아군은커녕 거의 안 죽다시피 했네. 뭐 아무것도 안 죽었네? 아, 네, 민트니님 들어와 보세요. 그리고 이따 또 오세요. 자, 이거 겁나 안 터진다. 이건 아까 피해를 안 받나 보네. 자,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네, 란의 침뱉어도 죽을 피. 그래요? 얼마나 다르지? 방금 블리자드로? 자, 루시에는 2000이 남아있고 얘네 아직도 다 살아있네. 이런 애들을 잡아가지고 500을 경험치 받아야 되는데, 자, 우선 한 대 1400, 한 1600 정도만 떠도 딱일 텐데 애매하게 올라. 이게 참, 여기서 자, 뒤로 조금만 빠지고 요거 한 대 치고 요렇게. 잠깐, 베라모드가 죽으면 이거 좀 위험한데. 자, 베라모드가 죽어버리면은 아군의 딜러가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 위험해지죠. 근데 일단 샤크바리에 폭풍검이 있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안되겠네. 자, 일단 내리사 사망. 네, 루시엔은 뭐했다고 이렇게 잘 컸음. 루시엔 필살기 보려고 일부러 겁나 키웠어요. 진짜 일부러 루시엔을 밀었어요. 루시엔 란 뭐 이런 애들. 네, 루시엔 집중 육성, 그죠? 딱히 제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일단 키웠습니다. 이거 땀 좀 빼겠는 거. 자, 란의 소울씨가 124가 차이지는 상태. 올라가서 일단 오브젝트부터, 그리고 상자는 좀 나중에 적들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럴 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딜 잘 나오고 있고요. 올라가서 그래, 동생을 위해서 HP를 미리 빼놓자. 이렇게 빼놓고요. 사용했나요? 아니요, 경험치를 아직 못 모았어요. 경험치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직 모으지 못했습니다. 자, 2000 딜 진짜 미쳤어. 마치 살라딘이 치는 것 같아. 물론 뭐 살라딘 딜은 훨씬 더 잘 나오긴 하는데 진짜 살라딘이 평타 치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요거 오케이. 야, 진짜 완벽하게 뺐다. 미친한 놈들. 이거 말고, 자, 샤크바리 말고 얘네 HP가 다 간당간 나가기 때문에 요거 62레벨, 그리고 요거. 자, 그 다음 요거까지 쳐주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경험치 봅시다. 자, 경험치 100 찼네요. 이거 언제 다 채우냐 이걸. 네, 막판에 살라딘 평타 5000 이상 뜨던데. 진짜 살라딘은 어마어마하죠. 살라딘은 진짜 어마어마한 녀석이죠. 자, 샤크발이 오랜만에 씁시다. 좀 전투가 좀 길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슬슬 샤크바리의 폭풍검을 오랜만에 써가지고 잡든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이클론 막판에 사이클론으로 금수저 롤이. 금수저. 자, 이게 미스가 안 나면은 아마 끝이 나겠죠? 미스가 분명히 날 거야.
아니 근데 무슨 스킬 쓸 때 효과음은 이렇게 큰 거야? 스킬을 쓸 때 효과음은 더럽게 크네. 네, 살라딘 나중에 건슬레이스의 손에서 라자잔 나올 때 멋진데 지금이 그 상태일 거예요 아마. 이거 땀 좀 빼겠는 걸. 이렇게 세 묶음이 남아 있고요. 요 상태에서 이제 상자를 따라 다녀야겠죠. 상자를 따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바인드 프리즘, 이거 아마 베라 모드 거겠죠. 바인드 프리즘. 자 볼까요. 말 나온 김에 바인드 프리즘을 오케이. 2004. 야 뭐야 이게. 아니 데미지 차이가 1000 이상 나. 아니 이렇게 확 늘어나도 되는 거야? 자 딜 차이가 1000 이상 나는데 이걸 끼면 딜이 안 그래도 미쳤는데 더 미치겠네. 자 어쨌든 이거 얻었고요. 나머지 애들 이제 상자 따로 본격적으로. 자 소울 브레이커, 뭔가 상대의 소울을 뺏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소울 브레이커 나왔고요. 네 우리 진검 리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